recording.많은 일이 있었잖아. 내가 미국도 다녀오고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비치랑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얘기하는 건 또 오랜만이니까 켜봤습니다. 이게 브이라이브는 늘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맞죠? 뭔가 또 한동안 안 하니까 또 혼자 말하는 게 또 어색하단 말이지? 그 맞아요. 저희 첫 있지 콘서트도 하고 미국도 다녀왔어요. 우리가 뭐 이미 뭘까 많이 뜨긴 했거든요. 미국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근데 근데 아무튼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어왔어요. 미국에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떼창이라는 거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막 몸이 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관절이 부서져도 상관없을 것 같이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막 라이브도 삑사리가 나던 말던 그냥 막 부르게 되더라고요. 앞에 분들이 그렇게 떼창을 해주시니까 막 너무 뿌듯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했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Thank you. 아, 그 맥스 에어팟, 아, 그 뭐지? 헤드셋? 그 뭐라 해요?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요즘 엄청 애용했잖아요. 나연 언니가 저희 콘서트 때 선물로 주셨거든요. 다섯 명 다. 너무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윙윙거림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윙윙거림이 있을 수 있어. 이상한 소리가 나. 커요? 소리 커요?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할까?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큰가? 목소리가? 던지기 키스해. 던지기. 오늘 내 여자친구 생일인데 축하해줄 수 있어? 닉네임이 안 보이네. 네, 작성자 여자친구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작성자님과 함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이제 됐어?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윙크 가능한가요? 제가 또 윙크를 잘하거든요. 저 오늘 뭐 먹었냐면 저 오늘 소갈비살 먹었어요. 그 상추 쌈이랑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저 먹을 거 걱정하는 미찌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하는 미찌예요. 걱정하지 마 진짜. 손톱 보여달라고? 손톱 길었어요. 내일 한지 좀 돼서.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뭐지? 디스 댓 Get 'em. 너무 좋아요. Kicking the dough, baking the cocoa. 팝콘이나 챙겨 껴들 생각 말고. Taste the pink banana. 오랜만이에요, 맞죠?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거 또 앞으로 당겨야 되나? 제대로 아는 노래 가사가 많이 없잖아요. 다 알아요. 뭐라고요? 윙크 해달라고요? 무슨 비하인드? 댓글. 아니라 오늘 저희 회사 앞에 그 고물상? 고물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폐지 주시는 할머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우연히 출근하다가 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드렸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 리어카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맞죠? 맞아요.
거기가 엄청 넓잖아요, 무대가. 근데 뭐지? 스니커즈를 떼창을 정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컸어요, 떼창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 다 외국인들이니까 Put my sneakers on, 나날 개새고. 한국어는 막 다 얼버무리는데 영어가 많으니까 영어는 제대로 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빨리 월드투 빨리 콘서트 해야겠다. 이미 했지만 이 떼창을 더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되게 진짜 약간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스케줄이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한 편이니까 아 뭔가 체력적으로 건강 막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냥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하이파이 너를 원해. 이거 아닌가? 제가 요즘 듣는 노래는 비비님이 부르신 쿠키.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 제 마음에 녹았어요. 쿠키. 야식을 좋아한다면 윙크. 야식 완전 좋아해. 야식 짱 좋아해. 마라샹궈 좋아해. 꼬바로우도. 내 얼굴이 잘 안 보이지? 10년생인데 친구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10년생? 10년생? 2010년생? 난 2003년생. 친구 가능이지. 완전 가능이지. 언니라고만 불러요. 혼밥 음식 추천해달라고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혼밥 음식? 저는 오늘 소갈비살 먹었는데 추천? 건강 쌈밥. 돈가스? 든든?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뭔지 알죠? 보니까 더 보고 싶어. 뭔지 알죠? 약간 이미 한번 너무 좋았으니까 더 좋고 싶고 막 큰일 났어 진짜. 보고 싶어서 큰일 났어 맞지요?
to sleep well, eat well, stay well. Love you so much. 다들 밥 먹어요. 다들 든든하게 챙겨 먹고. 오늘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나? 녹음했어요. 뭔지는 비밀. 근데 녹음했어요. 몇 시냐고요? 지금 10시 47분이요. 한국, 코리아 10시 47분입니다. 옥수수 먹는 거 좋아하냐고요? 옥수수 좋아. 저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저 옥수수 킬러예요, 진짜. 옥수수 저 한 번에 그 세 통까지 먹어본 적 있어. 집에서. 나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머리가 진짜 많이 끊겼죠? 진짜 너무 신경이 쓰여요. 머리가 진짜 많이 끊겨. 보여요 이거? 대박이죠. 너무 신경 쓰여요. 나샤이 불러달라고요? 갑자기? 나샤이? 알겠어요.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아 다시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not shy 따라뜨들도 안 중단발도 어울릴 것 같다고? 나 지금 중단발이야, 믿지? 거의? 거의 한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 보여요? 거의 중단발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아 입이 너무 근질근질하다 답답하다 나도 입이 너무 근질근질하다 다들 기대하라고 믿지? 그게 뭐든 간에 아니 나 진짜 미찌랑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왜냐면 나 약간은 원래는 약간 뭘 해야 되지? 뭔가 되게 아 지금도 소중하긴 한데 뭘 해야 되지? 좀 느낌이 달라 약간 미찌 약간 되게 소중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약간 이제는 소중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아세요? 그리 약간 옛날에는 진짜 내가 이래 이래서 고맙고 내가 저래 저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래 이래서 진짜 감동 먹었고 나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감사했고 이렇게 힘을 냈고 막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를 뭔가 해야 속이 풀렸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는 뭔가 뭔지 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뿌듯해요. 뿌듯합니다. 아니 오해원이 자꾸 떠요. 제 뭐야 제 그 너튜브? 네. 자꾸 농담곰 오해원 막 이러면서 떠요. 약간 뭔지 알지? 약간 킹 받는데 막 나도 모르게 해실거리고 있어. 그러다가 또 노래하는 영상 보면 잘 컸군 약간 이런 생각? 아니 그 뭐죠? 그것도 봤거든요? 세븐틴 선배님 아주 나이스? 그거 커버한 게 제 쇼츠에 뜨는 거예요. 근데 뭐지? 꽃길 막 하는데 꽃길 하면서 끼를 부리더라고요. 꽃길 막 이러는데 농담곰이 아니었어. 하트 포즈. 나 이제 가야 돼요. 나도 사랑해. 있지?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꼭 알길 바랄게.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고마워요, 늘. 마피아? 아파? 누가 아파? 아프지 마. 제발. 캡처 타임. 응.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캘게. 응, 몸 조심하고. 예뻐요. 미치도 이뻐. 안녕.